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하는 좋은 믿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기독교에만 있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있지요.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의 다른 종교에도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키우기 위해서 고행과 참선과 선행 등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처럼 믿음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크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긍정의 힘, 긍정의 기적 같은 힘이라는 자아개발 서적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베스트셀러이지요. 긍정의 힘이란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잘 된다, 그 믿음대로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요. 이런 긍정의 믿음은 눈에 볼 수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이고 매우 허구적입니다. 단지 잘 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기 만족이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잘 될 것이라고 상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긍정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결국 나의 믿음의 유무와 나의 믿음의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은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믿는 자와는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실상과 증거입니다. 실상과 증거란 실체가 있다는 의미이죠. 성경은 믿음을 추상적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을 실체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고 인간들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믿음이 실체라는 의미는 믿음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믿는 자가 중요하지 않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예수를 만난 신앙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보이는 모든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 즉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말미암는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해서 믿음의 증인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신앙의 선진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신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지요.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았고 희미하게 알았지만 반드시 메시아가 오심을 굳게 믿고 기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은 허구적,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적 대상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확신하면서 매우 기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과 초대 교인들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제는 믿는 자의 믿음의 유무나 믿음의 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믿음을 주신 예수님은 일평생토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쇠하지 않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도록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인간이 창시자요 인간이 완성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 안에 세상적 믿음의 개념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주여 믿음을 주소서.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사오니 주여 믿음을 주소서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성도의 수고와 애씀으로 성도의 열심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자기 만족이나 긍정의 힘 혹은 마인드 컨트롤에 빠지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지요. 주여 믿음을 주소서라는 간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믿음의 실체적인 대상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라는 의미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예수님을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은 깊어집니다. 믿음이 좋아지려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지요.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소서,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허구적 추상적 믿음은 믿음과 믿는 자가 하나이고 믿음의 주체가 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실체적 믿음은 믿음과 예수님이 하나고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시대에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했지요.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는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즉 예수님으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초대 교인들은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한국 초대 교인들에게 믿음은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나의 형편과 처지가 향상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고 믿음은 삶의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믿음이 삶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고 믿는 사람만 중요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능력을 얻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나의 성공, 나의 능력이 되지요. 이제부터 나의 성공과 능력을 위해서 큰 믿음을 가지려는 나의 열심과 수고를 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